치과 위생사 제5회 기출 유형 문제 2교시 82번 문제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치과 치료 시에 적절한 응대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텔슈드에 근거한 심리적 접근법. 소화학에서 나온 소아치과학에서 보셨던 용어죠. 텔슈드. 그런데 이 부분은 뇌성마비 질환자에게 적절한 응대법입니다. 그리고 2번 사전에 항경련제를 복용. 당연히 경련성 질환자에게 적절한 응대법입니다. 그리고 3번 발치 전 투약 필요. 그렇죠. 항생제를 발치 전 외과수식 전에 하지 않으면 심내막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응대법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보호자에게 구강위생 교육을 하는 것은 자폐증 환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 간단한 시술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특징의 응대법은 정신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흘려도 되는데 이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발치 전이나 외과수식 전에 투약을 한다, 항생제를 복용한다 라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8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